이 광주 전남 또 전북 이쪽에 느끼는 정치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랄까 또 소외감,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게 아직도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갔더니 트라우마 센터라고 있어요. 광주 항쟁 때 이제 뭐 칼에 찔리고 또 가족이 죽고 또는 뭐 총상을 입거나 이렇게 아직도 뭐 장애 상태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얼마 길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거기 이분들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데 정부 예산이 작년에 끊겼대요. 그래서 지금 조그만한 데 이사를 가야 되나? 지금 광주시가 돈 예산을 부담하고 있나 봐요. 국가 권력에 희생된 그 억울한 그 현장에 그죠?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주시죠. 본인이 그냥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검으로 막 쳐넣고 쇠몽둥이로 때리고 그 철심 들어있는 곰팡이거든요. 진압는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보통 경찰과 정보가 좀 길죠. 그거보다 길고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 때리면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맞아서 머리 깨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있고 그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저도 사실 그걸 계속 공감해요. 저는 내 인생을 그저 사건에 대해서는 욕을 하는 일베였다가 뭐 일베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텔레비 방송에서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정부 어떻게 나타난다 뭐 진짜네 저들 북한군 손잡고 나라만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네 저거 총 맞아 죽었어 마땅하다 저거 왜안 죽었지 더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대학을 가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유인물 보고 선배들 얘기 듣고 대자보 보고 이러면서 제가 아 저게 아니고 저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억울하겠구나 내가 속아서 저 억울한 사람들은 내 입으로 또 해코지하고 있었구나 내 폭도라고 읽혔으니까 그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의 개가 돼서 같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제 인생을 바꿨죠.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가 극악스러울 만큼 지금도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그 사고 후에 성남시청에 제가 새마을, 원래 국기에 태극기, 경기도기, 성남시, 새마을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어요. 의회기 다섯 개가 있고. 이 새마을길을 제가 싹 내리고 전부 태극기, 계양대 리본길을 싹다 달아놨죠. 지금도 시청, 구청, 도서관, 뭐 이런 데다 세월호 기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벽면에도 가로 세로 수십 미터짜리 리본이 달려 있죠. 시청 마당에도 여전히 세월호 모형이 있어요. 그때 진도에서 끌고 올라온 그 세월호 모형, 그것도 거기 와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 중 일부가, 야, 네가 뭔데 성남 시청에서 이런 걸 해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배치 대신 이거 타고 다니고 고집스럽게 제가 맨날 세월호 얘기만 하는 거죠. 세월호. 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니까. 이게 제2의 광주 민주화운동인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저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정부가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약간 상당히 의심되는 게 많아요. 제가 맨날 후벼 파고 있을게. 7시간 고발하고 정치적으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 뭐,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문제는 저한테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연설 영상이 좀 심하죠, 그죠? 보면 좀 오바예요. 근데 현장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 끝나고 나면 막 연호를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시켰나? 전부 다 손가락 혁명 동지들 동원해서 했나? 근데 거기 광주에 4만, 5만, 5만 명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손가락 혁명 동지가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것도 한번 기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